용접 녹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4인치 파이프 엘보 용접을 준비했습니다. 갭은 1에서 2mm, 기계실 내부는 불TV산으로 아크 용접이 금지며 알곤 용접을 할 수 있게 그라인더로 사상했습니다. 용접 포인트는 호리젠탈 2G 턴테이블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두께는 6mm 정도, 물량 빼기 아주 좋은 두께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점테크를 군데군데 놓았지만 고전류로 빠르게 끌고 가면 연결 부위를 최소화해서 균일한 백비드를 얻을 수 있는데, 아연 도금 파이프는 오랜만에 하는지라 잘 될런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현장은 맞대기 발라발라 포인트라 백비드는 생략하는데, 관계자분들이 본다면 시간 낭비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량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뽑아줬기 때문에 밥값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대기로 붙여놓고 한 방에 용접해도 30년은 사용하겠지만 두 번에 용접하는 게 용접사의 양심이라 도저히 한 방에 할 수 없었습니다. 설비에 너무 젖어버리면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끔씩 갭을 벌려 용접을 해야 합니다. 곧 다가올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블렌트로 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빨리 이곳 현장의 영상을 정리하고 다음 플랜트 현장의 영상을 준비하고 싶지만, 이 현장의 영상을 보시는 관계자분들의 거센 항의가 빗받칠 것 같아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설비에서도 중요한 기초 영상들이 많아서 초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플랜트로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RT가 있고 없고 차이일 뿐인데, 오히려 이런 곳에서 용접하다 보면 사람을 잡습니다. 물량은 쉬지 않고 뽑아야 하고 몸은 몸대로 축나지만, 저는 한 달을 열심히 했더니 이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열심히 용접했더니 보너스로 한공수를 더 줘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이 좋았지만 약값으로 두 공수가 나갔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쇳물 영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접 방법은 개선이 적당할 때 한 방에 백을 내는 방법입니다. 아래 위 슬아 쇳물을 모두 녹여서 진행하는데, 중요한 건 전류입니다. 고전류를 사용해 텅스텐 뒤로 따라오는 쇳물이 V홈 형성이 될 수 있게 몰고 가면 됩니다. 아래 위 슬아 1mm씩 남겨두면 파이널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류가 너무 세면 개선폭을 벗어나기 때문에 위빙하기 힘들 것이며, 약하면 봉공급이 안되며 쇳물이 퍼지기만 합니다. 텅스텐도 5mm 이상 빼줘야 쇳물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용접봉 공급에 따라 백 높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위빙 타이밍에 맞춰 일정하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게 잘게 쪼개야 쇳물 폭이 일정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저는 위빙 두 번에 봉공급 한 번을 했습니다. 몇 번을 위빙하던 일정하게만 봉공급을 한다면 쇳물 형성이 V홈 형태로 잘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크레이터는 모재의 두꺼운 부위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넓은 개선의 용접 방법입니다. 개선이 일정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그라인더 하기 때문에 들쭉날쭉한 것이 일상입니다. 설비에서 많은 것을 바라면 큰일 납니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개선이 넓으면 백이 잘 나갑니다. 갭이 넓고 개선이 좁거나 개선이 넓고 갭이 좁은 상태는 같은 원리입니다. 갭은 붙었지만 저 정도 개선이면 3.5갭이 벌어진 상태라 볼 수 있을 만큼 백이 잘 나갑니다.
저는 필드에서도 개선이 넓으면 갭을 안 벌리고 진행합니다. 박자 용접하기도 아주 수월합니다. 개선 전체를 녹여서 용접을 하고 싶다면 더 많은 쇳물을 채울 수 있는 3.2 용접봉이 유리합니다. 2.4 용접봉으로 한 번에 덮으면 가운데가 많이 꺼짐으로 마이널 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2.4봉으로 백만 내고 한 번 더 니꾸를 채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방법일 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으로 보면 그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오히려 두 번 채운 비드가 이물질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마이널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두 번에 할 건지 한 번에 할 건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쇳물해 보이는 슬래그가 백비드 쪽에 꼈는데 결함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 극히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슬래그는 백비드에 형성되어야 용접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잘게잘게 쪽에서 용접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인사이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라인이 져서 아래쪽이 불안하게 녹긴 했지만 RT는 문제없습니다. 아래쪽을 조금 더 머무르면서 진행하면 균일한 비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파이널 비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용접봉은 3.1을 사용했습니다. 쇳물이 한 번에 퍼질 수 있는 고전류를 사용해 턴테이블을 회전시키면 깔끔한 비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용접 방법은 훌치기로 앞뒤로 무빙을 하며 위아래로 쓰라 쇳물의 녹는점을 보며 각도를 유지하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토치각이 안 맞으면 언더컷이나 비드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여러 각으로 해보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용접 방법이 정답은 아니나 초보자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은 되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리젠탈로 파이널을 위빙하는 것은 손목에 엄청난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나이 들면 병원행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손목을 보호하십시오. 용접사는 손목과 어깨가 생명입니다. 한번 다치면 회복하기 힘드니 잘못된 습관은 버리시고 혹시 현장에서 호리젠탈을 파이널을 위빙을 원한다면 과감하게 홀다를 던지십시오. 외국에서는 세라믹이 쇳물에 닿는 것이 표면 결함으로 비주얼 검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용접 영상을 보며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맞대기 백비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